안녕하세요. 네모 세모의 MC 이재입니다. 여름 때만 되면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요즘까지 더울 때 네. 뉴스가 꼭 나오죠. 50년 만에 폭염. 뭐 지구 온난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00년 만에 최고의 더위. 올 여름도 역시나 덥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를 좀 물리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집 앞에 네. 아이스크림 집이 하드가 3개 1,000원이에요. 그거 한 6개씩 먹습니다. 저는 일단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빙수 있잖아요, 빙수. 저만의 여름 더위 탈출법. 그냥 빙수집에 가가지고 빙수 크 시켜가지고 2-3개 시켜가지고 그거 먹잖아요. 그럼 그냥 속까지 단점까지 촥 내려가면서 시원한 게 얼마나 좋은데요. 기분 좋으면 이런 노래도 나온다. 빙수야, 빙수야. 경윤 씨는 그래서 어떤 시사 방법이 있습니까? 네. 아 저는 이제 두 분이서 먹는 걸로 이제 다 스트레스를 푸시잖아요. 그죠? 더위 탈출법.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먹지 않아도 먹는 것처럼 플라시보 효과라고 알아요? 그럼 먹어야 효과가 있죠. 너무 어렵구나.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먹을 수 있게 떠올리세요. 네. 자 그리고 시원한 얼음 바가지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 네. 거기에 발에 하나 탁 담궜다. 차가워. 반대쪽도 담궜다. 아. 그대로 레드 싹. 근데 졸린데요? 졸려. 졸린데? 체면에 그 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한 대로 이뤄진다 뭐 이런 거죠. 생각한 대로 이뤄진다. 그러니까 나는 안 덥다 안 덥다 이렇게 계속 체면을 거르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최고예요. 네. 직접 먹는. 빙수가 최고야 빙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빙수가 최고지. 여러분들 뭐 여름 더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네모 세모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시면서 여름 더위 날려보시죠. 내가 시작해보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예. 두 분은 뉴트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알죠 알죠. 피부에 그렇게 좋다는 뉴트로 땡땡.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뉴트로 말고. 아, 그 요즘 신조어인데 그 새롭다, 뉴, 그리고 레트로, 복고를 합쳐서 뉴트로, 새로운 복고라는 뜻이죠. 랭킹 읽어주는 남자에서 뉴트로의 감성 스팟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볼까요? 가보시죠. 랭킹 읽어주는 남자, 뉴트로 감성으로 부탁해요. 해요. 세상의 모든 알짜 정보를 랭킹으로 읽어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랭킹 읽어주는 남자. 그나저나 랭킹 특파원은 준비됐나요? 오늘의 랭킹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갑니다. 랭킹 특파원. 안녕하세요. 군위군 문화관광 예술사 류미옥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위를 더 알리고 싶은 남자 장용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특파원 긴장하셨나봐요. 반가워요.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어떤 장소를 소개할는지 용진씨 힌트 예? 주세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뉴트로라고 하죠. 뉴와 레트로의 합성어인데 7080처럼 직접적으로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시대를 즐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타임머신이 없어도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곳이 우리 군위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위 속에서 뉴트로 감상의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저희가 즐길 거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시죠. 뉴트로 군위군 베스트 5 복고 박물관. 옛날 옛적 감성을 듬뿍 느끼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폐교로 남았던 학교가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됐다는데요. 구석구석 숨어있는 복고 감성 눈치채셨나요? 하본 마을에 예. 이제 역 앞에 다 예. 상가를 이루고 있던 거 그대로 발견을 하던 걸 그대로 여기다가 재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예. 이제 옛날 사람들을 또 와서 추억을 느끼고 요즘 전일본 현대인들도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죠? 신기한 물건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 그래서 이 예. 공간이 그 공간이에요.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추억의 책걸상, 벽에 크게 붙여둔 그 푼까지 도란도란 둘러앉아 수업도 듣고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와, 선생님 여기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거 몇 년도에 그렇죠. 교실이요? 한 60년도에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의 교실이에요. 지금 아침 좀 배가 고파서 그런지 이게 제일 눈에 띄네요. 춥잖아요, 겨울에. 예. 그때는 이제 난로 위에 제일 얹어 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맨 아래에 있던 거는 너무 뜨거우니까 네, 뜨겁고. 이제 선생님이 점심 시간에 이제 바꿔라 하면은 위에 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점심 시간에는 막 도시락 양은 이거 흔드는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은 비빔밥 되는 거예요. 예. 자연 비빔밥. 저는 요거를 이제 직접 경험 못 했는데 약간 뭔가 술집에 가면은 한 3,000원 정도에 해서 추억의 도시락. 그렇게 3,000원 정도에서 안주로 파는 경우 있었어요. 그렇게는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로스터 문화를 즐긴다는 게 그거구나. 예, 유튜브 문화가. 다시 즐기놓고.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예. 영진 씨도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예. 우리 양은 도시락 한번 먹어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난로 위에 뜨끈뜨끈하게 준비해둔 추억의 도시락. 그 시절 어머니가 손수 싸주시던 그 맛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아침부터 긴장한 것 같더니 도시락 앞에선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러운 특파원들의 모습이네요. 아우, 나도 저 도시락 참 좋아하는데. 맛있게 식사를 마친 두 사람. 이제 사진을 찍으며 추억여행을 떠나보는데요. 다양하게 준비된 복고풍 공간과 소품들. 한번 들어가면 사진 찍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를 공간이라고 하네요. 추억의 복고 박물관 군이 뉴트로 스팟 베스트 5였습니다. 뉴트로 감성을 잔뜩 느낄 수 있다는 두 번째 스팟. 랭킹 특파원 거기가 어딘가요? 선생님, 저희가 그냥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여기 어디예요? 정말 좋아 보이는데. 네, 여기가 바로 뉴트로 군이군 베스트 4 하번역입니다.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작은 간역. 이곳에는 어떤 감성들이 숨어 있을까요? 비도 오는 게 되게 시원하고 음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머, 시골에 정말 작은 간이역인가 봐요. 책책 폭포 기차 출발합니다. 야, 사랑에 빠지려다 이벤트 때문에 지금 헤어나온 거. 저거 뭐예요? 저게 급스탑이에요. 근데 그 전기 기관차가 운행을 할 때는 꼭 필수적인 게 물이 필요하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물을 공급받는 급수탑인데 같이 전국에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아, 전국에. 예. 네. 그런데 유일하게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군이 하번 급수탑이에요. 기차도 시간도 이곳에선 조금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죠. 수없이 많은 여행자가 앉았을 자리. 그리고 화본역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 예스러운 것들이 저마다의 감성을 뽐내고 있네요. 여기 화본역은 1936년도 이제 완공을 해서 영업은 1938년도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왜 이렇게 유명하게 화본역이 알려졌나 하면은 이제 전국의 철도 동호인 네티즌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이제 전국 다니면서 제일 아름다운 간역으로 선정된 곳이 화본역입니다. 그래서 랭킹에 들어갈 수 있었군요. 모자 살짝 빌려 쓰고 사진까지 남겨주는 센스. 다음 랭킹 스팟이 점점 궁금해지는군요. 랭킹 소개하려면 다음 장소로 빨리 가야 돼요. 얼른 가야죠. 그쵸, 가야죠. 그나저나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랭킹맨. 굿, 굿. 우리 특파원들 아주 좋아요. 자, 출발하시죠. 그럼 뉴트로 근육은 베스트 3. 회원의 집. 어머, 여기 김태리 씨가 매일 한상씩 차려놓고 먹던 곳이잖아요. 근데 비 오니까 너무 음치있다. 저랑 동갑이에요. 오,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선생님, 여기가 그 영화에 나오던 리틀 포레스트 장소 맞죠? 여기 페리, 해원의 집. 임순례 감독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 많은 젊은이들에게 시골 생활의 로망을 잔뜩 심어준 영화인데요. 이곳은 극중 주인공 해원의 집. 이 집에 어떤 감성이 젊은이들에게 울림을 준 것인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하네요. 둘러보니까 어때요? 되게 뭐 고즈넉하고 되게 조용하고. 근데 사실은 뭐 그리 사진을 찍는 거 외에는 다른 거 뭐 주변에 없잖아요. 그렇죠. 혜원이가 여기 와서 고향 와서 음식도 해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힐링을 하고자 했던 것을 같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나도 혜원이처럼 여기서 힐링도 하고 조용한 이제 풀벌레 소리도 들어보고. 듣고.
맞아요. 이 영화 속에서 이곳이 힐링 그 자체였잖아요. 맞아. 제 주변에는 이 영화 진짜 한 두세 번 본 사람도 있어. 이 장면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아요, 보면. 응, 이게. 맞아, 맞아. 힐링되는 그런 시장. 너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와, 이 장면. 이렇게 영진 씨가 자전거 타면 저 태워갖고 가고 그쵸, 그쵸. 일찍 모자도 네.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지붕 위에서 아, 예. 뭐 했던 거 있죠? 아, 이 지붕 위에서 네. 이제 사다리 했던 열려놓고. 거 하고 네. 했는데 그거를 못해서 좀 아쉬워. 감독님, 우리 여기 앉았는 거 사진 한번 혜원이처럼 한번 찍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선생님 되게 잘 보고 가네요. 그렇죠. 예. 저 집에 가서 영화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아, 꼭 봐요. 아, 예. 로펌이 넣고 싶어. 이게 예. 베스트 2인가요? 네, 베스트입니다. 저 뭐, 감독님 그냥 가실 건 아니시죠? 저희 퀴즈 하나 맞추고 가셔야죠. 퀴즈요? 예. 아, 주세요. 자, 퀴즈 93. 93? 예. 93년? 93년. 아니면 뭐 93개 뭐가 있나요? 아, 글쎄요. 뭐, 선생님, 뭐, 힌트 좀 드릴까요? 조금 어렵죠. 그쵸? 조금 네. 어렵죠. 예. 네. 93년 된 집이 있어요. 93년 된 네. 집이요? 예. 네. 오래됐죠. 93년 된 집에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 따뜻한 차를 먹을 수 있는 카페로 변신한 집. 자, 그럼 할까요? 할까요? 자. 뉴트로 네. 군이군 네. 베스트 2. 다시. 시작. 93년 된 집이라고요? 오, 여긴 저도 궁금한데요.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게요. 창문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은 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문이 있다라는 것은 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이 많다. 그런데 건가? 방이 많으면서 예. 복도가 있어서 미로처럼. 미로에 들어온 느낌이 난다는 93년 된 저택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좁은 복도 양쪽으로 가득한 방. 그곳에서 손님들이 차를 즐기고 있네요. 이 집의 특별함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이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건 우물 아닌가요? 정지 안에 우물을 팠어. 93년 전에 개인 우물. 아. 그래서 이제 안 사람이 예. 편리하게 부엌 살림을 살 수 있도록 그렇네요. 배려한 거예요. 야, 아. 남편분 마음이 참 로맨틱하네요, 정말. 비가 와서 더 운치 있었던 이곳. 시대의 흐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우리 특파원들도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이런 공간을 어떻게 가꾸게 됐는지 문득 그 배경이 궁금해졌는데요. 직접 만든 떡과 차를 손님들께 내어드린다는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셨다는데요. 제가 요 뒷집에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 갓집이고 여기는 모슴도 있고 식모도 있고 너무 부러웠고 나중에 제가 성공을 하고 꼭 이런 집을 사야지 했는 게 좀 늦게나마 제가 이거 집을 갖게 됐습니다. 영국에 전화해가지고 사가지고 최대한 기존에 있는 그대로 틀을 유지하고 제가 복원을 했습니다. 예. 어린 시절 간절히 꿈꿨던 집.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가꾼 93년 가옥. 그녀의 땀과 노력이 깃든 이곳이 군이 뉴트로 스팟 베스트 2였습니다. 비도 오고 뭐 차도 건강식에다가 뭐 어르신들 한번 모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가옥인데. 예. 예. 뭐 선생님 근데 그나저나 이제 저희 시간도 없는데 예. 이제 다음 장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장소 가는데 예. 힌트 하나 드려야 되잖아. 아, 선생님 혼자 힌트 준비하셨어요? 예. 예. 혹시 힌트가 해발. 예. 해발 산. 산. 아, 화산산성. 정답. 아. 딩동댕. 그럼 이제 가 보실까요, 이제? 예. 자, 뉴트로 근육은 베스트 1. 화산산성. 대망의 베스트 1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놔요 제발 날 찾지 말아줘. 와, 비가 오는데 야, 눈치 뭐야 이거. 비 오니까 또 이런 느낌 사는 거예요. 바이바이 지지 않고
선생님, 여기가 저희가 그 원했던 베스트 원이네요. 원이에요. 네. 아. 해발 파리파리에 있는 화산 산성어. 아, 이름 여기 있네요. 파리파리. 네. 왜 이렇게 유명하냐 하면은 네. 보세요, 용진 씨. 미완이잖아. 예, 네, 산성이 미완인데 그 1709년에 했어요. 아. 근데 같이 이렇게 공사를 하던 중에 질병하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완에 맞춰놓은 거예요. 자연 그대로 비밀의 정원을 연상시키는 이곳.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군이 감성 스팟 명소라고 하면 이곳을 꼽을 정도로 유명하다는데요. 억수같이 내리는 장맛비를 뚫고 사진 명소로 올라가 봤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린 화산 산성. 나름의 운치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오늘은 비가 와서 저기 건너 보이는 네. 저 군이댐. 아, 군이댐이 군이댐이 네. 펼쳐져 있고요. 전부 우리 발 아래 산이 있어요. 아, 정말 네. 예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아. 주변 한번 보세요. 구비구비 산이잖아, 그죠? 어, 마치 알프스 구비구비. 온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우리 아까 감독님이 여기가 무슨 복고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 그러셨어요? 네. 와, 아유, 대박이다. 감독님이 잘못했네요. 이게 시야구나, 수영이. 어머, 봐야겠다 여기 진짜. 감독님 인정해요. 랭킹 특파원들이 뽑은 군이 뉴트로 스팟 베스트 1. 풍경이 사진이 되고 그 사진 안에 고스란히 감성이 담기는 이곳 화산 산성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근데 지금 음무가 껴버리니까 네. 약간 산이 약간 수묵화처럼 네. 희끗희끗하게 산이 네. 보이고 네. 이제 저희가 뭔가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그래서 저기 네. 보세요. 저기 산맥 한번 보세요. 그렇죠. 네, 저는 비가 안 오는 날만 와봤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용진 씨하고 같이 왔는데 비가 오는 날 오니까 또 다른 멋진 풍경이 또 지어졌어요. 네. 오늘 우리가 다 봤던 곳 중에서 네. 제일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자연, 그다음에 성,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맞아들이는 곳이 그게 시간과 함께 복고예요. 랭킹 특파원들과 함께했던 경상북도 군이 뉴트로 감성 스팟 베스트 랭킹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익숙하지 않은 옛것에 새로운 감성을 더한 뉴트로. 나이와 문화로 세대를 나누는 것이 아닌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더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주말 부모님과 함께 군이의 감성 스팟으로 사진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트렌디한 이슈만 쏙쏙 골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모두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핫 이슈, 뜨거운 감자.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펫팸족이라는 신조어를 아시나요? 펫과 가족, 패밀리의 합성어인데요. 그만큼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요즘 추세를 반영한 말입니다. 제 심장과도 같은 아이들 같아요. 깡순이는 저에게 없어서 안 되는 존재예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하나 더 많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더 돌아다니고 싶어요.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반려동물. 펫과 함께하는 일상.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닌데요. 반려동물 가구 천만 시대. 매년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의 추세를 반영하듯 생겨난 또 다른 신조 펫코노미. 펫과 이코노미 경제를 합한 말인데요. 이에 맞춰 기업인들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펫 보험부터 명절을 겨냥해 출시한 반려동물 선물 세트.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호텔 여행은 물론 산책 후 혹시나 남아있을 미세먼지는 에어 샤워로 샤샤샥 말끔히 털어주기. 게다가 이 거대해지는 펫시장의 블루오션을 사로잡을 신종 직업까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애완동물 변호사, 24시간 돌보미 서비스, 애완동물 시터,
번식 교배 전문가 브리더, 애완동물 음식 시험관부터 애완동물 장의사, 애완동물 사별 애도 상담원, 개와 함께하는 요가인, 도가 전문가까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폐시장의 블루오션을 공략하는 이색 신종 직업.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자고요. 오늘의 주인공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곳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병원인데요. 강아지에 이어 고양이까지 아픈 동물을 신중한 눈빛으로 진료 중인 이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 한방 동물의사 윤동수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양 한방 수의사 윤동수. 국내 대기업에서 임상 수의사로 5년, 양방 동물병원에서 약 10년을 수의사로 지내다가 난치성 치료 전문 양 한방 수의사로 전향했다는데요. 원인이 잘 안 나오는 뇌질환이나 또 원인은 나왔는데 치료법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그런 복합질환 환자들이 주로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허리, 목, 흉, 요추, 복합, 다발성 이런 디스크 환자들이 주로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친어머니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접했던 침뚱 치료에 확신을 가지게 되어 동물 진료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아기는 뇌수두증하고 척수 공동증이라는 거를 MRI, CT상으로 이렇게 확진된 환자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허리 쪽에 디스크가 복합적으로 진단된 환자인데 한 4주 정도 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된. 4주간의 치료 후 심신이 편안해 보이는 강아지의 모습.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와서 맞고 가면 너무 좋고 한약 먹고 침 맞고 뜸뜨고 하니까 가는 날부터 조금씩 호전되면서 왔다만 가면 더 좋아지고 왔다 가면 더 좋아지고. 강아지가 침을 맞을 줄이야. 처음 본다.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침과 뜸에 이은 한방 치료의 비법은 바로 여기 있다는데요. 강아지는 20살 이상 저희가 이제 살 때 아주 비침습적이면서도 건강한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치성 질병 동물들의 건강 지킴이 윤동수 원장님께 반려동물이란? 반려동물은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의미다. 다음 주인공도 바로 만나볼까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멍이, 우리 양이 남부럽지 않게 꾸며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찾게 되는 이곳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애견 미용 전문가 조현정, 2019 반려동물 이스타일. 새로운 미용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실크팩이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팩인데요. 달걀 흰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머랭 같다고 해서 머랭팩이라고도 하고. 폭신폭신 버들버들 실크팩에 모근까지 정화되는 기분을 만끽하는 우리 멍이. 근데 저 여기서 부러우면 지는 건가요? 졌어요. 졌어요. 나 너무 부럽다.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공급해줘서 아이들한테 피부와 보습에 굉장히 도움을 줬고 털에 코팅 효과도 있어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도 좋습니다. 선생님 아시죠? 실키하고 샤이닝하게 수분 가득 윤기나는 털로 부탁드려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데요? 이게 모드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머드팩이에요? 네. 머드팩 효과, 부드러운 그 느낌 아니까. 천연 진흙과 해초 성분이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해 피부 진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피모의 촉촉함까지 생각하는 최고의 선택, 머드팩. 보습 효과에 굉장히 뛰어나서 피부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털도 윤기나고 부드럽게 해줘요. 전신 머드팩 상태로 적외선 불빛까지 쓰여주면 유후! 온몸이 노곤노곤! 혈액순환에도 좋고 통증 치료에도 좋고 스페셜한 케어 덕분에 몸과 마음의 활력이 샘솟는 아주 건강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명 슈르팩으로 유명한 아유르베다 초록 허브팩도 피부와 피모에 수분을 공급해주는데요. 체취를 좋게 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아로마는 애들한테 심신 안정에
아주 뛰어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거품 보시면 이게 지금 다 탄산인데 이 탄산은 애들한테 이 각질 제거나 그리고 보습 효과에 엄청 뛰어나거든요. 탄산 스파, 한마디로 수돗물 대신 고급 온천수로 목욕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사지 서비스까지 더해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와, 아 이번에 스파예요? 탄산 스파? 반려견들은 나에게 행복이다. 행복을 주는 반려동물을 위해 발벗고 나선 또 다른 주인공. 그의 직업은 과연? 핑크핑크한 컬러가 돋보이는 실내 스튜디오. 주인 품에 푹 안겨 앙증맞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는 귀요미 펫. 반려동물과 좀 더 가까이 교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에 도전했다는 오늘 세 번째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서효원 포토그래퍼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서효원. 제가 강아지들이나 뭐 동물들이 지나가면 막 목소리가 막 변한대요. 그래서 아 이걸로 하면 정말 맞지 않겠냐 해서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전향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반려동물의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고 소중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게 된다는 이 스튜디오. 보호자와 냥냥이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잘 돌아다닐 수 있고 건강할 때 사진 남겨놓으면 어쨌든 간에 보기도 좋고 해가지고 추억을 쌓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찍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간식도 주면서 사진도 찍고 뭐 이런 느낌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저런 느낌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더 수월하게 빨리 찍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인공이 반려동물이니만큼 촬영할 때 대소변은 기본, 반려동물의 거친 움직임 때문에 카메라 장비가 부서진 일도 있었다고요. 네, 정말 어려워요. 이게 사람과는 다르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말로써 소통이 되지 않아서 시간적인 부분이나 노하우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반려동물의 특별한 사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냥냥이들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그곳. 좋아하는 동물들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된 후 일의 즐거움이 커지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그만두려고 했던 스튜디오까지 날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지금 이 직업을 시작한 지는 오랜 되지 않았지만 체감상으로 벌써 몸으로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여기서 제 직업적인 저 기술적인 특수성으로 더 열심히 한다면 반려동물 시장이 더 커지는데 저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견 산업의 블루오션, 이색 직업의 문을 두드린 마지막 주인공은? 강아지를 품에 안은 모습이 편안해 보이는데요. 어딘가로 이동 중인 주인공, 바쁘다 바빠. 뒷좌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잉? 사람 손님, 강아지 손님, 다시 강아지 손님. 365일 강아지와 함께 이동하며 힐링을 만끽한다는 오늘 그 마지막 주인공의 직업은 과연? 안녕하세요. 펫드라이버 박서진입니다. 펫드라이버 박서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일반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만을 위한 전용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펫 전용 택시를 운행하는 펫 드라이버. 반려동물의 편안하고 쾌적한 승차감을 위해 필수로 챙기는 것이 있다는데 바로 푹신푹신 흔들림 없는 승차감을 선물해줄 펫 전용 카시트. 강아지들이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다고 하는 게 여기 방수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여기 강아지 전용 카시트, 이렇게 배변 패드도 저희가 구비되어 있어서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타실 수 있어요. 기본 요금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고객들의 이용은 점점 늘고 있다는데. 저희 고객님이 저기 동물병원에 자주 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거기 가려고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펫 드라이버로 직업을 전향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애완견과 얽힌 사연은? 강아지가 노견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병원을 자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병원이 멀리 있어서 택시를 탔어야 됐는데 이제 노견이고 이제 아무래도 좀 크기가 크다 보니까 항상 이제 택시 거부를 굉장히 많이 당했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견주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펫택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직업을 선택한 후 부정적이기만 했던 주변 반응들. 되겠어? 누가 이걸 이용하겠어? 물음표였던 선택이 확신의 느낌표가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일반 택시 이용하면 그 기사님들이 눈치 되게 많이 보여요. 네, 눈치 안 보고 제가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게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고객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며 일 선택의 보람을 느낀다는 주인공. 이제 다음 예약 손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동업자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 동업자분이 계세요? 네.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는 또 다른 펫 드라이버를 만나러 가는 길. 하루 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동업자는 과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어떤 분이세요? 저희 아빠예요. 아빠예요? 네. 24시간 늘 소통하는 분야 펫 드라이버. 처음에 딸이 혼자 하다가 혼자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제가 운전도 오래도 했고 대전 시리는 뻐삭하게 아니까 저도 이제 그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보고 이걸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어떡해. 아, 진짜 잘 듣는다. 예, 사장님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좋아해요. 언제나 인기 만점. 차에 승차하자마자 집인 듯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멍이. 고객은 왕. 고객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소음이 적은 전기차로 기종까지 바꾼 보람이 느껴지는데요. 견주분이 바쁘고 미용은 해야 되겠고 할 때 그때 이제 부탁을 하죠. 저희들한테 이렇게 미용실에 데려다 주고 미용 끝나면은 데려다 줄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부탁을 하고.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최선의 선택에 흔들림 없는 노력으로 다가서는 이들. 가족 같은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대하는 이들의 진심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반려동물은 나의 막내아들과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저에게 사랑이자 가족입니다. 펫시장의 새로운 주역이 될 이들의 열정.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즐기는 이들의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안아주고 싶고 배 긁어주고 그러니까. 싶고 막. 진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한 마리를 입양하는 거는 아이를 키우는 거와 같다라는 말처럼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맞습니다,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펫시터. 에? 펫시터? 펫시터요? 네, 그게 뭐예요? 직업이에요. 펫시터는 네. 베이비시터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봐주는구나. 아. 펫시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장기간 여행을 간다라든지 이럴 때 돌봐주거나 아니면은 반려견, 반려묘의 건강 상태 그리고 배설물 같은 걸 보면서 이 친구가 건강한지 뭘 먹었는지 분석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미 외국에서는 굉장하게 이 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네. 막 이제 신종적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신종 직업들이 이끌어가시는 분들 진짜 존경하고 저희 네. 네모 세모에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모 세모 파이팅! 오! 뭐 갑자기요? 또? 어떻게 말해야 돼? 노래 한 곡 해줘요. 항상 말 없이 떠나시는 거. 언젠가 내가 저 헤맨을 꼭 벗겨보리라. 아, 오늘은 제가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여수에서 콩수에 왔습니다. 예? 어서서 드셔보세요. 아니, 웬일이래? 음식은 누구에게 양보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 그 뭐야? 먹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저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맛 한번 보십사 하고 가져왔습니다. 하도 많이 드시니까 이제 좀 배부를 줄도 아시나 보네. 근데 진짜 웃긴 게 지금 밥그릇도 두 개고 수저 숟가락도 두 개예요. 아, 이거 자기만 먹으러 나 먹어야지. 우리 이렇게 먹는 건가? 네. 아니, 침이 왜 이렇게 오래 가요? 먹어볼게요. 와. 일단 먹어볼게요. 나 진짜 오늘 뭐 안 먹었거든요. 야, 원래 밥이랑 김치.
김치랑만 있어도 다른 맛 다 필요 없어요. 응. 네. 그 요즘에 이게 어떤 갓김치냐면 여수 돌산 갓김치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수 바닷바로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대박이다. 향이 진하고 대박이야. 맛도 진하고 이 양념이 기가 막혀요. 야, 그렇죠?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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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맛있죠? 맛있죠? 맛있다. 이거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네. 갓김치 넣고서 밥이랑 이렇게 딱 비벼 먹고 싶어. 진짜. 어떻게 좀 많이들 드셨으면은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어딜요? 어딜요? 제가 오늘 반반도 꾹 떠나자 꾹! 여수에 다녀왔잖아요. 여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그만 좀 드시고요. 아무리 맛있어도 함께 저랑 여수로 가보실까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방방구 꾹 떠나자 꾹 넘실거리는 파도와 청춘의 열기가 넘치는 여기 전라남도 여수 낭만의 도시 여수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고고고 방방구 꾹 떠나자 꾹 예? 넘버원 김보원입니다. 저는 지금요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여수밤바다에 여수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일단 바다 좀 보세요. 속이 탁 트인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거제도 여행을 했었죠. 미션 투어 생각나시나요? 네네 물론 기억합니다. 오르고 타고 또 타고 미션 퀸 아니에요 본씨. 아 그런데 그게 왜요? 덕분에 미션 성공을 얻은 짠짜라짠 요거 보이시죠? 요게 뭐냐 지난주에 거제도에서 성공했다고 자유이용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여수 여행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면서 저는 지금 바로 출발해 놓고요. 여수 고고고 유유 금쪽 같은 여수 자유여행권을 들고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바로 케이블카 탑승장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수에 오면 케이블카를 꼭 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 표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요 일반 케이블카 말고 바닥이 보이는 크리스탈 케이블카도 있어요? 그럼 그거 1인으로 좀 주세요. 예, 계산은 감독님들이. 야, 이거 받으니까 약간 다 가진 것 같네. 크리스탈 케이블카, 와우.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바다 위를 넘나들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라고 합니다. 보세요, 바닥이 보세요. 오오오 타도 되는 거야? 오오오 자 아름다운 여수 바다와 풍경을 온몸으로 느낄 준비 되셨습니까? 저 지금 방금 너무 무서운 걸 봤어요. 보세요. 오오오 바닥이 너무 무서워. 와 공중 부양하는 기분으로 바다 위 하늘길을 즐기다 보면 여수의 명소들이 한눈에 크득 들어옵니다. 그냥 어디를 갖다 대나 그냥 사진 명소, 사진 작품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인생샷. 자, 잠시 감상해 보시죠. 야, 아 케이블카에 지금 바닥이 뚫려 있는 거구나. 근데 안 무거워요, 이거? 야, 이게 여기 생겼으니까 바다 위를 진짜 날아가는 기분이겠어요. 오. 와. 드디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육지에. 와, 진짜 짜릿짜릿하고 찌릿찌릿하고 오, 너무 재밌었어요. 최고. 와, 정말 여수 풍경 감상하기에 이만한 코스가 없네요. 아, 잠깐. 저기 저 섬 이름은 뭐예요? 저기 보이는 섬이 바로 오동도래요, 오동도. 오동잎 한잎두잎 여기 오동도인가? 너무 좋다. 좀 보세요.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오동도? 아유 이렇게 보면요 오동도 다 본 거예요. 우린 위에서 봤잖아. 오늘은 몰라요 여행 컨셉. 짠 저만 따라오시죠. 아하 오늘 불길한데요. 잠깐
아, 오자마자 다시 타고 돌아간다고?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김보원 씨. 걱정 하들들들들들 마시라고요. 저는 오늘 좀 색다른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한국인의 밥상. 아니, 보원이의 밥상. 아, 예, 저는 지금 먹방남도 여수시에 맛있는 걸 먹으러 왔습니다. 어우, 기분이 들떠요. 흥분돼. 오늘 회 먹는 거예요? 그쵸. 회도 좋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칼질하러 나왔습니다. 칼질. 여기 시장인데? 시장이죠. 근데 시장 위층 꼭대기에 가보면요. 라운지에 가보면 칼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치 좀 보세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경치예요. 자연이 준 선물, 바로 이런 겁니다. 보시죠. 우와, 먹방남도 여수 보원이의 밥상. 그 첫 번째 메뉴는요, 이 그림 같은 풍경을 보며 우아한 브런치를 즐길까 하는데요. 쉘위 브런치? 아, 일단은 감자튀김도 먹고 싶고 소시지도 먹고 싶고 함박스테이크도 먹고 싶으니까 뭐 다 들어있는 거 선택하지 뭐. 자, 요거 라운지 플래터. 아이고, 신났네, 신났어. 표정. 진짜 이제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 이거 진짜 신나. 이거 진짜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표정이거든, 이거는. 에이?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이거 미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오 마이 갓, 지금 이거 실화예요? 여수 한복판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고요? 네, 보시다시피 그 자유의 여신상이 맞습니다. 미국 뉴욕커인 이분이 어쩌다 여수에 계시는지 궁금하시죠? 뉴욕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수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곳이 이곳이 될 수 있게 하려고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여기서 보통 인증샷도 많이 찍으시고 오우. 지금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잘 설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맛있는 냄새가 솔찬히 나는데 도대체 요리는 언제 주시나요? 아, 지금 곧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저 앉아있겠습니다. 네. 먹방남도 여수 보원이의 밥상. 그 첫 번째 자유의 브런치. 자자, 그만 좀 찍어요. 얼른 맛 좀 보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죠. 또 여수 크림 파스타 아니랄까 봐 해산물을 그득 담아주셨어요. 오, 치즈가 들어가서 치즈 쫙쫙 늘어나는 거 봐요. 오감 만족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봐봐요. 눈으로 경치 먹죠. 코로 그 바다, 여수 바다의 짭짤한 향과 이 맛있는 음식의 냄새 같이 먹죠. 입으로 맛있는 이 음식 먹죠.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에? 여러분. 아니, 근데 이거를 혼자 다 드신 거예요? 혼자 먹는다. 아, 아주 대만족입니다. 아, 근데 여기요, 밤에 와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경치가? 그래서 밤에 다시 왔습니다. 여수 밤바다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와, 음악 한번 비장하네요. 야, 이번엔 먹는 거 말고 배 타고 어디 가나 봐요. 아니, 어디 가요, 보원 씨? 선배님, 우리 빨리 가야 돼. 아니, 어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 지금 배 놓친다니까? 배 왜 타러 가는 건데요? 먹으러! 빨리!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그쵸? 두 번째로 제가 찾아간 곳은 바다를 품은 맛집인데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아닌가? 나만 들떴나? 아, 지금 눈앞에 경도가 보입니다. 경도에 도착하기 직전인데요. 경도는 어떤 섬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야, 또 맛집 가려고 배까지 타신 거예요? 배 타고 맛집을 가는구나. 자, 여러분, 제가 여수 경도에 온 목적인 특별한 샤브샤브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샤브샤브는요, 여수에서만 먹을 수 있대요. 과연 그 맛이 어떨지 먹으러 가보시죠. 와.
먹방남도 여수 두 번째 보니의 밥상은 바로바로 게짱어 샤브샤브. 찰진 살맛으로 더위를 물리치는 여수의 여름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아, 일명 게짱어 샤브샤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머,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장어 속살이 회처럼 이렇게 뽀얄 수가 있나요? 요거를 이렇게 끓는 육수에 퐁당 넣고요. 자, 여기 넣고 된장 올리고 양파 속살 하나 얹어가지고 도리도리 말아가지고 정말 입 안에 들어가자마자요.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고 깔끔해지고 장어의 장가시가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왜 여수 시민들이 여름 보양식으로 드시는지 이제 알겠네요. 아, 이거 완전 꽃 같은데? 이거는 힘들어서 못 보겠다. 어, 배웠어. 오늘 막배요, 막배. 아쉽지만 여러분 일단 가야죠 뭐. 지금 어디 가는 건데요? 저녁이니까 저녁 먹으러 가야죠. 아니 자유형이라고 해서 맨날 먹으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무슨 섭섭한 말씀을. 아. 저에게 자유는요 먹는 자유뿐입니다 여러분. 와 이게 신난 거 보니까 또 뭐 먹으러 가요? 배 시간 때문에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경도야 안녕. 다음에 또 올게. 네 덕분에 정말 오늘 하루 맛있었어. 안녕. 먹방남도 여수 보안의 밥상 그 마지막은 여수를 먹여 살린 여수의 아들이죠. 여수 밭바다에 장범준 씨가 방문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집입니다. 뭔가 사람이 많은 거 보니 잘 찾아온 것 같죠? 오, 굉장히 많이들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곳이요 바로 장범준 씨가 찾아와서 맛을 봤다는 여수의 아들도 인정했다는 곳이라니까 저도 한번 여수의 딸이니까 맛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우와 여러분 드디어 문어 삼합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부원이의 밥상은 돌문어 삼합. 돌문어와 해물, 삼겹살, 여기에 여수 깍김치가 더해져 맛을 더하는 여수 인심만큼이나 아주 푸짐하죠? 여수의 아들 장범준 씨가 직접 찾아온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한 이벤트 때문에 그랬는데 여수 밤바다 노래 때문에 이렇게 관광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좀 장범준 씨께 고맙단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벤트를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SNS 상에 올리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SNS를 보고 실제로 장범준 씨가 찾아왔다면서요. 네네. 몇 년 만에 온 건가요? 2년 반 걸렸어요. 2년 반에. 이 가게에 온 모두에게 골든벨을 네. 올리셨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 900분 정도 오셨어요. 네. 금액으로 치자면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날 뭐 한 1300만 원 이상 이렇게 매출이. 그 매출이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돈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제공한 거죠. 그러면은 오늘은 네. 여수의 딸인. 네. 아 그래요? 39,000원입니다. 아 저에게는 39,000원. 네. 네, 제 돈 주고 사 먹어서 더욱더 맛있는 돌문어 삼합. 이 맛의 삼합자를 말로 표현하자면 아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돌문어 삼합의 진정한 삼합입니다. 아우 혼자 다 해먹어라. 아이고 혼자 다 드세요. 아, 그만 좀 먹어 이제는 진짜로. 진짜 돌문어 삼합 이 정도 마시면요 제 몸무게 5kg 더 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밖에 여수 밤바다가 스물스물 보이거든요. 나가서 밤바다 즐겨보실까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짜잔! 제 뒤에는요 말 그대로 그 유명한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이 풍경
힐링하시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남도의 맛을 찾아 떠나본 먹방남도 여수 보원이의 밥상 어떠셨나요? 여수 밤바다 노래만 듣지 마시고요. 자자 어서 짐 가방을 꾸리세요. 청춘과 낭만의 도시 여수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라이 야, 나 진짜 너무 얄미워 진짜. 맞아. 아니 여수 갔다 와가지고 5kg 하셨다라는 말 있어요? 아니 대체 몇, 아니 몇 개를 드신 거예요 가서? 네, 진짜. 아니 얼마 안 먹었어요. 샤브샤브 먹고도 밥도 안 볶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안하니까 안 먹은 거 아니야 아까.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청문회 분위기요? 몇 개 드신, 몇 개 드셨냐고. 그래, 그러니까. 나 그거 궁금해요. 김보은 씨는 몇 끼를 드셨습니까? 저 한 그냥 하루에 세 끼? 근데 그걸 점심에만 몰아 먹었죠. 집에서 또 먹었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유 그건 너무 잔인한 질문이다. 마치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질문이네. 그거 어떻게 대답해요? 뭐 샤브샤브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또 갓김치한테 미안하고 갓김치라고 얘기하면은 돌문어한테 미안하잖아. 아 약간 이게 인격화시키는구나 음식들을. 그래. 얘네랑 말한다라는 게 사실이구나. 대화한다면서 음식이랑. 그럼요. 그런 데는 당하시는데. 그러게. 에? 또 있어요 뭐. 어, 또 왜 나왔어? 또 맞았어. 뭐. 연애 편지 아니야. 빼놔라. 아니 뭐 미션지 이런 거 아니야? 김보원님께 자 라운지 플랜트 34,0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3,500원.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아니 그 영수 영수 좀 목록이야? 영수 감독님이 감독님 감독님 주신 거잖아. 이건 이거까지 내용 보면 어떡해요? 뭐야 이거 얼마치를 먹은 거야? 이거 하루에 다 먹는 거예요? 진짜 저는 열심히 촬영하기 위해서 먹은 거고요. 이거는 제작진분들이랑 어떻게 상의를 해보시던지 싸우시던지 말아서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진짜 청구할지 몰랐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당신이 모르는, 네가 모르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다음 주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볼까요? 네모 세모. 오늘 정말 아침부터 여수 밤바다